배우 최수종은 1987년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했는데 드라마 초반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당대 청춘스타 최재성, 손창민이 주역이 있고 최수종은 조연예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가면 갈수록 그의 배역이 자리를 잡아가다가 후반에 가선 임희연을 두고 손창민과 삼각관계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드라마의 중심에 자리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최재성, 손창민과 함께 당대의 청춘스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거기다 KBS 1일 드라마 서울뚝배기의 주연을 맡아 도지원의 파트너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로써 소녀들의 우상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 연기력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주 무대를 MBC 쪽으로 전환, 배종호, 이은경과 함께 연기한 행복어 사전으로 눈길을 모았고, 그리고 최진실과 공연한 한국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 질투에서 이런 이미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의 주가가 가장 상승했던 시점은 역대 TV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인 첫사랑 1996에서 1997의 주연으로 나왔을 때이다. 이승연, 박상원, 배용준, 최지호 등과 함께 한 이 드라마에서 최수종은 첫사랑인 이승연과 끝내 맺어지지 못하는 비극적인 훈남 이미지를 극적인 연기로 풀어냈습니다. 최수종 본인은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수종은 하이라를 만나 1993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다섯 번의 유산을 거쳐 두 아이를 갖게 된 최수종은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쓴다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최수종은 1962년생, 하희라는 1969년생으로 나이차는 7살로 하희라가 연하다.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던 두 사람의 러브스트리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젊은의 행진 MC를 맡으면서였습니다. 당시 하희라는 고3 여고생이었고 최수종 나이는 26살이었지요. 최수종은 1987년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청춘스타 반열에 올랐고 하희라는 아역배우로 데뷔하여 유명세를 떨친 배우였습니다. 젊음의 행진 MC로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된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묘하게 같은 작품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최수종은 하희라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왔다. 하희라는 일이 데이트였다. 일주일 내내 봤으니 라디오 DJ를 하면서 매일 만났다. 쇼프로 MC하면서 또 만났고 영화철 영장에서도 봤고 고3 때부터 거의 매일 본 것 같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다. 대학생이 되면서 어른스러운 감정이 생겼고 그 감정이 사랑으로 변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청춘스타였고 이들의 동반 출연은 대중들에게 별다른 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맞고 일을 하는과 정해서 사랑이 싹 트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몇 개월 뒤 열애설이 터지게 됩니다. 드라마 억새바람을 촬영한다고 외국에 이달간 나가 있을 때였다. 마침 그때 신문에 열애설 기사가 터졌다. 최수종 씨가 전화가 왔다. 우리 사귄다는 기사가 나왔다. 서울 오면 결혼 발표해야 할 것 같아. 그게 프로포즈였다. 전 그냥 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1993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하희라는 최수종과의 결혼 후 한국으로 국적이 바뀌게 됩니다. 하희라 국적은 화교 집안 출신입니다. 하희라는 한국에서 살던 중국인이었던 화교 집안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두 사람이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항상 루머가 따라다녔습니다. 불화설, 폭행설 등 두 사람의 이미지와
전혀 상반된 여러 가지 루머가 두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히려 최수종 하희라 부부는 부부 싸움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싸워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싸움이 끝난다. 보통 부부 싸움의 원인 제공은 남자가 한다. 아내가 이해 못한다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술자리에 데리고 나가 함께 그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대화 부족이며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왕의 꿈에서 진짜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신을 찍다가 말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그 말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낙마한 최수종은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었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무서운 건 저 부서진 등뼈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2007년 연예인 학력 위조 논란 때 최수종도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최수종은 대외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하며 활동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논란이 인 것. 사실 확인 결과 결론적으로 최수종은 외대 무역학과에 합격은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아 학교에 재학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니지도 않았던 학교임에도 학교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여 그 학교 출신 마냥 행세를 해왔었기에 논란은 더욱 불거졌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의도적인 위조가 아닌 전달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0년대부터 최수종 자신이 직접 여러 매체를 통해 해당 대학 재학 및 졸업 사실을 언급했으며 총 3건으로 발간된 본인의 자서전 모두에서 해당 대학 재학 및 졸업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배우 최수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낙마 장면을 촬영한 말이 사망해 논란이 인 가운데 배우 최수종의 낙마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5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최수종은 KBS 대하드라마 대왕의 꿈 촬영 당시 당한 낙마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수종은 겨울철에 땅은 얼어있는데 말들이 그냥 달렸다. 결국 말이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내가 떨어지고 말은 죽었다. 나는 뒹굴어서 하수구에 처박혔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후 쇄골뼈와 손뼈 등에 견갑골조차 다 산산조각이 났다며 사실 6개월 정도 입원해야 하지만 내가 못 가면 드라마가 스톱되지 않나? 한 스태프가 와서 계약 동안 형님이 그만두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당시 배우 최수종에 대한 도덕성은 막대한 상처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2010년 KBS 전후로 복귀할 때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했던 최수종은 최근 2018년 9월 대왕의 꿈 이후 5년 만에 KBS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으로 복귀해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고 49% 현재 KBS 1TV 한국인의 노래의 MC로 출연 중이다. 제작진 측이 준비한 커다란 판넬을 꺼낸 차태현은 한참 화제가 된 셀카를 두고 따님이신 거냐고 물었는데요. 바로 인터넷상 큰 화제를 모은 최수종, 하희라, 아들 민서 군, 딸 윤서 양의 일상 속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희라는 딸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며 현재 22살 대학생인 하희라는 딸은 진로를 묻는 질문엔 하고 싶은 게 나름 많은 것 같다면서도 연예계 꿈이 있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고 못 박았다고 하는데요. 최수종은 대신 아들은 연출 전공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하희라는 이에 대해 아들이 갑자기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
같은 직업은 아니지만 부모님 영향을 받는 건가 싶었다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부부는 자녀가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을 가정에 보기도 했다는데요. 하희라는 그럴 경우 찬성과 반대 중 어떤 걸 할지 어렵다며 처음엔 말리고 싶을 것. 부모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이쪽 세계를 간접적으로 보고 자랐잖나. 다른 세계도 많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반면 최수종은 전 반대라고 확고히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수종은 장혁, 차태현, 이상엽 등 후배들을 예시로 들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다 이겨내야 했잖나.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안쓰러워. 자유롭게 하고 싶을 걸 하라는 주의라고 말했고 차태현은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 반대한다고 하신 거냐며 웃었고 하희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며 남편 최수종의 편을 들었습니다.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자식 교육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2분에서는 결혼 2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신혼부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의 자식에도 시선이 모아졌다. 최수종, 하희라는 슬하의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SBS 미우새에 출연한 하희라는 자식을 향한 남다른 교육법으로 간 큰 엄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희라는 몇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얻었다며 어렸을 때 몸이 약해 응급실에 뛰어간 적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 학원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한글은 만화책으로 떼게 했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만지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